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정권 수사 말라는 건가 부글부글하다. 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권 수사를 하려면 장관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검찰 내부 꽤 술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박범계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반부패 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규화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게 수사 지휘하고는 다른 거죠. 그걸 뭐 검수완박 그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들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논란 꽤 커지자 박 장관이 취재진 앞에 섰는데 지금도 반부패 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대검 예규에 따라서 총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 박 장관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검 예규에는 이게 지금 승인을 받는 제도가요. 6대 범죄 전체에 걸쳐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승인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사를 할까 말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수사를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검사가 파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검찰총장이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검의 예규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이 그 법무부가 한 같이 예를 수사를 착수를 할 때부터 허가를 받는데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이제 일선 지검에서 예를 들어 뭐 횡령 사건을 조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그 횡령한 돈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자에 대한 매수에 쓰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수사를 만약에 발견했을 경우에 예전 같으면 이제 수사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먼저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해서 검찰총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만약에 모든 지검에 대한 지청에 대한 수사가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시간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지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사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를 하다가도 공직자가 나올 수가 있고 국회의원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그것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사한 그것만 그러면 지청에 수사하라? 이렇게 되면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뭔가 현 정권 관련돼 있다든지 권력청 관련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저희가 화면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볼까요?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만 수사하고 다른 17개 지검은 총장 허락하에 수사를 하는 거고 허락을 했을 때 25개 지청은 총장의 요청과 장관의 승인이 됐을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박 장관은 분명히 이게 수사 지휘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가지가 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요. 첫째는 이제 이거 중앙지검을 보십시오. 중앙지검은 이제 전담부가 있지만 대폭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두 개 정도밖에 없는. 따라서 이제 그 수사가 상당히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저는 이제 17개 지검입니다. 지금은 보면요. 특수부라든지 금융조세부라든지 상당히 부패 전담부가 수원, 대구, 부산 다 이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편안을 보면 부패 전담부를 이게 전부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형사부에서만 수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게 모든 사건을 총장의 지휘를 승인받아라. 지금 이게 6대 범죄 모든 걸 총장 승인받아야 돼요. 예. 지금 제가 대검 예규 전문을 가져왔거든요. 좀 전에 이현종 위원도 말했지만 지금 이게 대검 예규 보면 6개만 승인받아요. 검찰, 예를 들어 국회의원, 30대 기업 재벌, 그리고 이제 6호에 보면 기타 사회적 이목을 끄거나 중요한 사건, 이렇게 제한적으로 총장 승인 받거든요. 근데 지금 개편하는 6대 범죄 모든 걸 다 이게 총장 승인 받으라.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지청이에요. 지청은 이제 안양지청처럼 조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총장 승인도 아니고,
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왜 받아야 됩니까? 여기요. 예. 25개 안양지청 같은 경우 박범계 장관의 승인 하에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위법 검찰청법의 명백한 저는 위반이다. 검찰청법은 이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관이 일반적으로 이게 그 승인을 하는 지청 수사일 때 이거는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저는 명백히 상위법에도 반한다. 따라서 그 개편안에 있고 세 가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좀 이 내용을 덧붙여 보자면요. 현재 일선 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이런 정권 관련 수사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예. 그러니까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이 월성 1호기 사건 같은 경우는 총장이 쉽게 승인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 논란 그리고 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거 좀 총장이 쉽게 승인할 수 있지 이런 것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좀 되돌려보면 3년 전 2018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검찰 특수부에 한해선 직접 수사를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조는 경찰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기관 간의 통제장치를 도입하여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검찰 권한 줄이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태까지 특수공안청 위주의 조직을 폐단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특수부 조직을 축소시키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장혜차 변호관님,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를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는 적폐 청산한다면서 특수부를 늘려놨다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오자 특수부를 축소했다 뭐 이런 비판부터 사실 이 논란이 시작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국민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정치 진영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뚝심 있게 우직하게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직접 말씀하신 내용 방금 나왔잖아요.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하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초안을 짰다는 그 당사자가요. 그랬는데 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의 대상이 하필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된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추미애 전 장관 때는 특수부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축소시키고 형사부를 띄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형사부가 대전의 원전 수사 등을 하게 되자 이제 박범계 장관에 이르러서는 형사부의 수사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에는 특수부 인정하다가 이제는 형사부를 띄워주고 형사부까지도 없애겠다는 일련의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부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오히려 형사부의 일반 당력 사건 수사를 경찰로 많이 넘겨주고 특수부의 인지사건 수사, 정치 관련 수사나 뭐 재벌 대기업 금융수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찰에 직접 수사를 남겨둬야 되는 것인데 그 방향이 어쩔 때는 이랬다가 또 저쩔 때는 저랬다가 계속 바뀌게 되니까 네. 결국 검찰개혁의 목표가 진짜 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 수사하지 마라. 이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국민들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 같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 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저희가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좀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여당 내부에서도 재보선 참패 이후에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 좀 속도 조절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박범계 장관은 그렇다고 하진 않지만 이런 흐름대로 가면은 검찰 때리기만 집중하는 건 아닌지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민주당이나 그 정부의 그 검찰개혁의 그 방향이나 속도 문제에 관해서는 예. 아직 그 뭐 합의되었다거나 하나의 목소리로 뭐 어떤 방향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그 빼내는 이런 논의가 시작됐을 때 청와대의 그 입장은 그 기왕에 이루어진 그 공수처
공수처와 검찰의 어떤 권한 관계를 그 안철수의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국가의 그 부패 수사 그 권한을, 능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 입장의 그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검수 완박의 속도 조절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그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공수처라고 이제 대표되는 검찰의 어떤 수사권 그 분리, 검경 수사권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국 사태가 터지자 180도로 어떤 그 검찰 개혁의 방향이 틀어졌다 뭐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그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특수부의 수사 그리고 특수검사의 어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다 파견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사가 일단락 되고 나면 당연히 조정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에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서 6대 범죄 이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장관이 이야기한 어떤 검찰 개혁안 내용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검찰 개혁의 또 방향하고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있나, 왜 뭐가 문제인가 하지 이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검 예규가 이야기하는 어떤 총장의 승인이라는 부분도 예. 사실상 다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새삼스럽게 크게 뭐 주목받아야 될 이런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마다 검찰이 어떻게 대했었는지 과거에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뭐 형 뭐 저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반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윤 전 총장 퇴임 직전에는 윤 전 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이렇게 힘줘 말했었습니다. 시경제 사회 재반 그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그 헌법상 의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엄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 형사부가 일반 국민들 고소고발 사건 담당하는 부서인데 윤 전 총장 말처럼 정말 검수완판, 검수완박이 되면 부패완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제일 시청자분들에게도 제일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논리라면 검찰이 없는 세상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없어지면 국민들이 행복해질까요? 우리나라 검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검찰이 그와 즉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재벌 총수까지 구속을 시키면서 대한민국에 그나마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도쿄지검 특수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부러워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검 중수부라든지 검찰이 해왔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민주당은 다 박수쳤습니다. 예. 그리고 현 정부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구속시킬 때 검찰에 대해서 다 박수쳤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 특수부 근데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부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특수부 더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검찰이 필요 없다는 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는 특수부를 이제 상당히 축소시키더니 이제는 형사부까지도 어쩌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자 과연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경찰이 지금 이런 사건들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한테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경찰이 모든 이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H 사건 정말 잘 수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수사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법률적 직시도 경찰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검찰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형사부까지도 이렇게 없애버리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증권범죄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정말 교묘한 범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어떤 이 요구가 있을 때 과연 그걸 경찰이 지금 제대로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형사부마저도
이렇게 무력화되어 버리면 앞으로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는데 검찰총장 승인받아야 되고 법무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그 사이에 정말 거압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변호사를 동원해서 사건 수사 들이게 하고 증거 인멸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누구의 손해입니까? 국민들의 손해입니다. 과연 그런 국민들의 손해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포장을 해서 형사로 무력화시키면 그 나중에 이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될까요? 라임 사건, 옵티몰 사건 제대로 수사를 되어 갑니까? 다 이렇게 막아놓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 수사를 더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손해는 저는 국민들한테 돌아갈 거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이게 대부분 서민 피해 사건인데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형사부의 직접 수사가 축소되면, 제한되면. 다음 볼게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검사들 얘기는 이제 친정부 검사만 배치하면 권력 수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이 현 정권을 겨누자 부랴부랴 검찰의 수사, 직접 수사 개편을 마련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는 좀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그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걸 하나만 더 보태면 지금은 이제 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 범죄자, 범죄자도 인권이 있죠. 범죄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의 이념은 피해자, 범죄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했다. 그런데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다. 또는 이제 편파 수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 지금은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검찰의 일반 형사부도 다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그럼 이게 그 피해자들의 지인은 어디서 이게 보호받습니까? 너무 이게 그 범죄자만 판치지 범죄 피해자의 지위도 중요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형사부 무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두 가지 검사들 의견을 보면요. 일부 부서장에 친정부 검사만 배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게 일선 지금의 반부패 전담부를 다 없애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사부만 남죠. 그중에 가장 말석 1부, 2부, 3부 있으면 제일 끝에 부. 거기에 형사부만 지정해서 6대 범죄를 만약에 하는데 총장 승인 받아라. 예.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고 전담,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말석이고 형사부장만 우리 편으로 친정부 검사만 배치해버리면 권력수사는 지금에서 아예 못하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를 A, 검사 A가 지적한 게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검사 B 그 의견은요. 뭐냐면 이게 그,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안양지청 같은 거. 예를 들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지청에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지금 밑에 지청인데 지청도 이제 그 안산지청, 안양지청, 뭐 부천지도 큰 지청 있잖아요. 이런 부서에서는 이제 그 권력 비리 수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총장이 요청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예. 이게 개편안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요 인사권하고 예산권만 가지는 거예요. 예. 수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옛날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음흠. 그게 수사에 한해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예. 수사는 검찰총장이 정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피라미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일반에게 지청의 수사에 왜 승인을 합니까? 저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명백하게 검찰청법, 상위법, 더 나아가면 이게 저는 헌법 위반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도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예. 정권 관련 수사, 권력 수사 잘 못한다. 이 두 가지 큰 폐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야당 반응도 좀 나왔는데요.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비리는 아예 수사에 개시하는 것조차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검사로서 양심과 직업 윤리를 가진 일부 정의파 검사들이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된 수사를 여기저기에서 계속하자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직제 개편으로 그런 수사 개시마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흉계입니다. 윤 전 총장이 직무 배제, 징계 당시에 윤 전 총장을 변호했던 이한규 변호사는 이거는 검찰총장이 수사 못하게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장현치 변호사님, 뭐 이런 분석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뭐 이한규 변호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인연을 언급할 필요 없이 그리고 보수진보, 뭐 여당, 야당 정치적 성향 따질 거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는데
과연 동의할 만한 법조인이나 법률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 했던 말 중에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든 뭐 다른 전담 수사청이 생기든 간에 반부패, 그러니까 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적 역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말인즉슨 이 반부패 역량이 강화될 수만 있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줄여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그리고 야심차게 출범한 공수처가 여러모로 여야 양측에서 실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게 되면 국가적 반부패 역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해할까요?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거악들, 범죄자들, 정치인들이나 재벌은 뒤에서 웃고 있을 것 같고 이들에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를테면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사태에 속절없이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들은 훨씬 더 피해가 커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걸 뭐 정치적인 관점이라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친소관계로 볼 게 아니라 대부분의 상식적인 법률가들은 아마 지금 박범계 장관이 밀어붙이는 이 무리한 내규 변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부대변인,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시절에는 총장 권한 없애려고 눈에 불을 켜더니 이제 뭐 이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정권 총장이 됩니까? 총장 승인 사안으로 권력 수사 받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예, 그 뭐 저 이완규 변호사나 김종민 변호사 두 분 다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저런 평가를 하는 거에 우리 그 뭐 검찰에 있는 후배들에 대한 뭐 정확한 평가냐, 저는 이거는 참 좀 의문입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이야기한 저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죠. 검찰총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사 못하게 하면은 직권남용 해당될 수가 있죠. 예. 예. 그런 사례는 뭐 눈이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으로 뭐 이렇게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그 뭐 비근한 예로 뭐 이건 또 뭐 반대 경우지만 인문정 검사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사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저것을 이번 그 검찰 그 개혁안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의 논거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경이 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을 6대 범죄로 한정을 하고 그 6대 범죄를 수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 부서를 정해주고 그 외 지청이나 이런 데는 특별한 경우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직접 수사를 한다. 이렇게 구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제 공수처가 생기고 6대 범죄에 한정된 집수사를 하는 이런 검찰에서 당연한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이런 준비 이런 과정으로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조직 개편이 상당히 이제 박범계 장관 또 그다음에 김오수 총장 그다음에 총장 후보자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좀 맞춤형 조직 개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박범계 장관이 이제 지청 사건까지도 다 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오수 총장은 모든 사건을 이제 총장의 권한으로서 지금 사건을 보고받게 승인받게 하게 돼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후보자 아니지만 예. 이제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는요. 당시 뭐라냐 이 수사 지휘권을 고검장한테 넘기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추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오수 이제 총장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김오수 총장 후보자가 앞으로 이제 지금의 사건을 관장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형사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반부패부 1, 2부에 예를 들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측근 두 부장검사만 임명하면 이성윤 검사 저 지검장이 다 통솔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형사부에 있는 변모진 부장검사가 막 수사를 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할 수 있는 거죠. 왜 저는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배제하고 있지 않는가. 제 추정으로는 정말 이런 어떤 조직 개편 때문에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솔직히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례적으로 청문회 다음 날인 모레 27일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를 두고 김오수 후보자는 제쳐두고 인사위를 여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다시 생겼습니다. 총장 후보자께서 청문도 있고 또 임명도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하나의 재범이나 후보자 특권이 그거는 뭐 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그 부분과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많이 나갔다. 그 뒤에 이제 총장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마치시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서 변호사님. 김오수 총장 취임도 안 했는데, 후보자 취임도 안 했는데 검찰 인사위를 먼저 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이제 그 총장 패싱이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검찰청법 34조에 보면요. 검사 인사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실질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로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요식 절차로 형해화 시켜버리는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실질적으로 총장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윤석열 총장 인사할 때도 보십시오. 뭐 바로 이게 몇 시간 전에 통보해서 의견 진술해라? 이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찰국장이나 대검의 차장이나 모의석에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박범계 장관이 몇 달 동안 인사 안 하다가 뭐가 이게 급해서 청문회 다음날 합니까? 그럼 이게 나중에 임명되고 나면 협의 듣겠다는 거는 또 이게 요식적으로 절차 거치겠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며칠 미루서라도 먼저 이게 총장 임명되면 총장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제청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다음날 하는 거는 도저히 패싱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래 봅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내일 김오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